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면요, 네네. 아무래도 겨울철 간식거리들이 생각이 안날 수가 없거든요. 요 네네. 혹시 어떤 간식거리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추우니까 네. 도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네. 아주 그, 뭐,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뭐, 예를 그럼요. 들면, 붕어빵, 아, 호빵, 맛있죠. 호떡, 겨울철 별미들 즐비하거든요. 가장 생각이 나네요. 너무 맛있죠. 저는 네네.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먹는 걸 너무나도 그래요?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입맛을 다지고 있는 명수 씨가 좀 좋아할 만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화면에서 만날 주인공은 어떠한 특색 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실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에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정말 쌀쌀한 날씨. 이제 정말 겨울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국물 맛보러 가보실까요?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요즘, 이런 날씨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강릉시 성남동에 자리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실 수가. 사장님, 제가 지금 감자 홍심이 먹으러 반가워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뜨끈한 거 먹으러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바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 뜨끈한 감자 홍심이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어서 앉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할 때는 강판에 한 10사람이 앉아서 갈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좋아서 점점 기계가 이제 전국으로 이 기계 없는 집이 없어. 감자를 갈아 채로 걸러주면 녹말 성분이 가라앉는데요. 저 더운 지방의 감자는 이 녹말이 힘이 없어요. 근데 강원도 감자는 이 강원도의 힘이. 잘 갈린 감자에 물기를 빼주고 감자 녹말을 약간의 소금과 함께 버무려줍니다. 근데 사장님, 네. 제가 들어보니까 네. 1년 365일 쉬지 않고 이렇게 예. 경험을 하신다고. 내 집에 애쓰고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또 관광객이 많아요. 그런데 문 닫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지야? 나그 생각이 항상 들어서, 설날에도 해요. 내 집에 온 사람들 아니, 얼마. 근데 그렇게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40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장사가 안 되면 힘들려나? 장사가 잘 되니까 힘도 안 들어요. 무려 40년 내공의 놀라운 스피드. 우와. 육수에 버섯과 단호박, 파를 넣고 끓이는데요. 여름에는 쑥갓도 넣고, 근데 겨울에는 이제 냉이. 겨울이라서 시금치랑 냉이 이런 예, 시금치랑 냉이 넣어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어주고 푹 끓여주면 한겨울 추위도 거뜬하게 이겨낼 뜨끈한 감자 옹심이가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아, 드디어 감자 옹심이가 나왔습니다. 어우, 고소해. 아우, 지금 코끝이 아주 고소해졌어요. 아우,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냄새가. 아우. 먹어봐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소리 들으세요? 쩝쩝대는 게 아니라 쫀득쫀득.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쫀득해. 잠깐만. 이건. 본격적으로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감자 옹심이의 쫀득한 식감이 여기까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이젠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밀키트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일단 끊어봐요. 먹어야 돼요, 지금. 자, 하나, 둘, 자. 자,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추워. 자, 여러분, 또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순댓국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계실 텐데. 어서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예, 아무래도 사계절 내내 즐겨 먹는 음식이겠지만,
겨울하면 더욱더 찾게 되는 음식 바로 순댓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순댓국 한 그릇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왔죠? 제대로 찾아왔죠. 여기가 맛집입니다. 아, 저 맛집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순댓국 한 그릇 뜨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특별하게 인삼이 들어간 순댓국인데 그걸로 드릴까요? 이런 보양까지 또 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순댓국. 너무 기대됩니다. 얼른 한 그릇 부탁드릴게요. 건강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순대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직접 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순대를 직접 만드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 순대 만드는 거는 뭐 들어가나요, 보통? 일단 대개는 야채 순대 같은 경우는 양배추랑 돼지고기, 그리고 뭐 대파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들어가고요. 일단 제일 어렵고 힘든 거는 기본 순대 들어간 창부터 손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댓국의 메인 재료인 순대. 맛과 위생, 이 모두를 잡기 위해 순대를 직접 만드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만큼 더 맛있겠죠? 야, 그럼 이제 이 순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삶는 거예요? 네, 여기서 1차 삶고 나갈 때는 한 번 더 2차를 삶고 있는데 2차 삶을 때는 제가 한 또 10분 정도 더 삶고. 형, 이렇게 찜기에 넣어놔야 마르지가 않겠네요. 네, 마르지 않고 언제든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언제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일단 고기부터 넉넉하게 깔아주고요. 여기에 직접 만든 순대와 대추, 은행, 인삼 등의 재료를 넣어준 후 사골을 우려낸 육수를 넣고 끓여주면 영양 만점 순댓국이 완성됩니다. 이야.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제가 맛있게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 냄새. 이 냄새거든요, 이 냄새. 전 지금 약간 짐승같이 달려들 준비가 됐거든요. 바로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지금, 와, 이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찹쌀 순대, 저희 나간 아까 보셨던 거 접시 순대입니다. 이게 피순대, 야채 순대, 김치 순대,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사장님, 이게 순대가 이렇게까지 윤기 날 일인가요, 이게? 저 육수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까부터. 인삼향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순댓국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약간 이 뜨끈하면서 걸쭉한 그런 육수 맛이 들어오면서 뒤에 인삼향이 착 코로 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순대요. 이거 제가 먹을 건데. 와, 일단은 요 야채 순대. 여러분 윤기 보이세요? 윤기? 진짜? 요거 보이세요? 요거? 아우, 오늘 호준 씨 먹을 복 정말 제대로네요. 정말 속이 꽉 찼네요. 속이 꽉 찼어요. 사장님, 저 그만 구경하시고 잠깐 이리 좀 와주세요. 네. 근데 사장님, 지금 제가 아까 들은 바로는 가업을 이어서 11년째 하고 계시다 들었는데, 이 가업을 잇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혹시 아쉬운 점이나 또 그런 건 없으셨는지? 뭐 다른 아쉬운 거보다는 이제 가족끼리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속상하긴 하죠. 가족이라서 뭐 어떻게 크게 뭐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는 이 가업을 잇는다는 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 우리 집만의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는 운영 철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가게는 우선은 재료부터, 그리고 아까 보셨던 순대 손질 이런 걸 뭐든지 청결하게 유지하고, 양에 대해서는 절대 줄이지 말라고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체 저희가 양을 줄이거나 뭐 야채값이 비싸서 양을 줄이거나 뭐 세척을 뭐 귀찮다고 뭐 엉뚱 뭐 대충 하든가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 오늘은 감자 옹심이와 순댓국을 맛봤는데요. 올겨울 나만의 소울푸드로 이번 추위를 이겨내면 어떨까요? 야, 저는 감자 옹심이에 한 표를 더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말해 네. 뭐합니까? 저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예. 맛과 영양을 모두 다 잡은 인삼 순댓국에 아, 한 순댓국이요.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요, 따끈한 국물을 통해서 몸도 좀 녹이시고요, 건강까지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